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부자재 영상을 찍어보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또 부자재를 하나 드렸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무드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을 약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뜨개를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자재 보관함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느껴보고 싶은가 봐요. 저는 지금 이 나무 필통에서 바늘을 꽤 많이 보관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필통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늘들 또는 부자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만질 때마다 느낌이 좋고 만질 때마다 행복한 그런 도구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들고 다니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데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나무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이 있고 혹시나 상처가 날까봐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뜨개를 할 때 약간 바깥으로도 많이 들고 나가서 뜨개를 하지 않나요? 저는 카페 같은 데서도 많이 뜨개를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캠핑을 가거나 그럴 때 얘는 들고 다니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바늘을 최대한 가볍고 간편하고 컴팩트하게 수납하기 위해서는 이런 첨 케이스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킹키 아미바리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두 종류의 바늘을 저는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숏이랑 킹키랑 그리고 치아오구 4mm도 같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거의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흑단 자단 바늘이랑 타쿠미 이렇게 첨 케이스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부자재들. 이거는 코코니츠 제품이고 이렇게 칸칸이 무언가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오 괜찮은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씩 뜯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개씩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얘를 쓰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저만의 문제점들은 이게 여밈이 그냥 이렇게 이게 여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작은 것들을 보관할 때 얘가 계속 이제 빠져요. 작은 것들이. 돗바늘 같은 거 넣어두면 이 사이로 계속 빠지고 그리고 얘가 종이 재질이거든요. 세탁도 할 수 있는 되게 내구성이 좋은 종이 재질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종이 재질은 종이 재질이에요. 그만큼 되게 찌그러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오래 쓰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종류의 제품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무드라는 제품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원래 이런 거는 갑자기 어느 날 오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예전에 눈여겨봤던 이 무드 제품을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바늘을 넣을 수 있는 꽤 큰 케이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부자재들을 보관하는 케이스인데 얘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런 굉장히 소프트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스크래치가 가득한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빈티지예요.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깨끗하고 훌륭한 그런 건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손때가 묻어서 굉장히 더 빈티지스러워질 것 같은? 이렇게 클로징은 이렇게 똑딱이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송 왔을 때는 여기에 되어 있었거든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안에 지금 무언가를 넣어서 위쪽까지는 안 가고 여기 딱 클로징하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펼치면 이렇게 한번 펼쳐지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슉 이렇게 펼쳐져요. 슉. 생각보다 꽤 크죠? 우선 여기 밑에는 이제 바늘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칸칸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타쿠미 바늘이고 여기는 흑단 자단 바늘이거든요. 근데 여기 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종류들로 넣었어요. 이 케이스는 워낙 컴팩트해서 이 킹키랑 그 치아오그는 요 케이스에 그냥 계속 보관을 하려고 여기 이 바늘들을 옮기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흑단 자단이랑 타쿠미만 이렇게 넣었고 수정용 코바늘 뭐 별실로 코잡기 같은 거 할 때 코바늘 꼭 사용하니까 요런 거 한 요 미리수별로 몇 개 넣어놨고 생각난 김에 흑단 자단 바늘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진짜 요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적당히 광택 나면서 적당히 매끄럽고 그리고 뾰족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딱 조인되진 않지만 저는 치아오그 줄에 조인해서 쓰거든요. 살짝 끝에 유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쿠미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바늘인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래 써본 결과 이 끝에 찍힘 현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치아오그 반부도 찍힘이 많이 생기고 캐리씨도 찍힘이 많이 생기고 뭐 니트프로나 이런 것도 찍힘이 많이 생기는데 타쿠미는 꽤 지금 많은 꽤 한 10벌의 옷을 뜬 것 같아. 근데 찍힘 거의 없습니다. 가격 대비 진짜 굉장히 괜찮은 바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요런 여기에 다 이런 포켓이에요. 이런 포켓. 이렇게. 이런 줄을 보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같이 조립식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줄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줄바늘 있잖아요. 연결된 거.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줄바늘을 하나씩 이렇게 보관해도 되게 괜찮을 포켓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포켓이 같이 있는 것도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기에는 지금 밤부줄 그리고 여기에는 타쿠미줄 그리고 여기에는 뭐 치아오그줄 그리고 이쪽 뒤에도 이렇게 다 포켓이 있어요. 여기도 포켓 또 여기도 포켓 여기도 포켓 그렇게 포켓이 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더 잘 작게 쓰는 바늘들은 이 뒤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퍼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열려요. 엄청 크다는 거. 아마 여기에 그 도안 있잖아요. 프린트된 도안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이렇게 넓게 뚫어놓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게이지자도 여기에 충분히 이렇게 딱 포켓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보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한번 탕탕 접어서 이렇게 클로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두께는 이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케이스에 비교해보면 사실 엄청난 뭐 컴팩트하거나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만의 분위기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전에부터 계속 쓰던 건데 저는 니픽스에서 구매했어요. 바늘 치수 확인하는 거랑 그리고 요거는 실커터기. 요게 생각보다 엄청 요물입니다. 엄청 잘 잘려요. 근데 무거워요. 실커터기 요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약간 어디 다닐 때에는 메인으로 들고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부자재들도 몇 개 주문을 했어요. 가위집부터 포인트로 보여드리면 가위집 예쁘죠? 요렇게 우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우선 똑딱이 뜯어야 되고 딱 빼서 가위 꺼내서 쓰고 그리고 다시 넣고 얘를 다시 요 사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클로징 해야 됩니다. 아 불편하죠? 네 불편해요. 네. 이 가위랑 너무 빈티지하게 잘 어울려서 그냥 사고 싶었어요. 불편하지만 너무 예뻐. 네 이렇게 우선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가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는 살까 말까 살짝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마커통으로 쓰기에는 조금 크고 두껍고 그렇다고 뭔가 여러 가지를 보관하기에는 좀 크기가 애매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얘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렇게 귀엽게 열 수 있고요. 이렇게 딱 열면 안에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여기에 이렇게 저 우리가 엔드캡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바늘을 좀 다양한 종류로 쓰다 보니까 그에 맞는 엔드캡들을 다 다르게 이제 보관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엔드캡들 부피가 좀 커서 마커통에 안 들어갈 때 이렇게 엔드캡들 보관하고, 뭐 돗바늘들, 그리고 뭐 이런 연결잭, 그리고 뭐 이런 바늘 끝에 이렇게 딱 그거 뭐지? 이렇게 딱 해놓는 거, 뭐 그리고 뭐 이런 니팅 링,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보관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크기가 딱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 이거 생각보다 효용성이 좋은데 막 이러고, 이제 여기 위에 제가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잘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놨는데, 여기 위에 이런 작은 또 포켓이 있지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잘 잊어버릴 수 있는 작은 것들. 자, 이렇게 딱 넣으니까 웬일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제가 뭘로 그냥 쓰기로 했냐면 마커통으로 쓰기로 했어요. 마커통 딱 넣어놓고 꺼낼 때는 이렇게 쭉 꺼내서 하고 싶은 거 골라서 딱딱딱 쓰고 다시 이렇게 슝슝슝슝 넣어주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커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입니다. 여러분 요거 제 줄자거든요. 이 줄자는 그만큼 만족스러운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컴팩트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낙양무사에서 이 나무하는 작가님이랑 연계해서 줄자를 만드셨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들도 제품이 몇 개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줄자. 와 이거 완전 뿅 반해가지고, 우선 나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마감이 정말 잘 돼 있고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제품인 걸까 느껴져요. 게다가 줄자 부드럽고요.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금색으로 딱 포인트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이걸 받아보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줄자의 크기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두께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제가 사용하던 다이소 줄자는 요 두께의 거의 반 컴팩트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두께가 조금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써보면 써볼수록 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정도 두께도 충분히 괜찮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저는 이렇게 같이 줄자도 딱 넣어서 여기에 딱 컴팩트하게 딱 클로징하니까 딱 맞아요. 원래 이런 거 들고 다닐 때는 안 됐었거든요. 줄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가위. 하, 이거 정말 너무 예뻐요. 제가 사실 가위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커터기도 너무 잘 잘리고요.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쓰던 이 가위도 있었거든요. 빈티지한 이 가위도 절삭력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막 부자재 보관함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 가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커. 그래서 좀 더 작고 컴팩트한 가위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났지 뭐예요. 게다가 절삭력도 너무 좋아. 싹둑싹둑 진짜 잘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반해서 저 이거 살래요 이랬던 가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판매 페이지 제가 얹어 놓을 건데, 여기에 더 인기가 많은 거는 이렇게 그 블랙 색상의 조금 길쭉한 가위예요. 그런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흔하지 않은 가위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그 가위가. 근데 그 가위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근데 그 가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컸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저는 얘보다 더 작은 가위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진짜 컴팩트. 제가 딱 원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정말 또 행복하게도 이 안에 컴팩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자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잠글 수 있는. 얘는 아마 장식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무드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무드 제품을 리뷰하면서 저의 다른 부자재나 요즘 자주 쓰는 바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뜨게 하는 시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